호출 요금 없는 대구형 택시 호출 앱 대구로 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2주째입니다. 시장을 독점하며 호출료와 중개 수수료를 올려온 카카오티의 불만이 많았던 만큼 지역 택시업계의 호응은 뜨거운데요. 시민들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. 손은민 기자입니다. 하늘색 대구로 마크를 단 택시들이 운행을 준비 중입니다. 이 법인 택시 회사는 대기업 호출 앱 대신 대구시가 주도해 만든 공공 택시 호출 앱 대구로에 가입했습니다. 택시당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내야 했던 수수료가 최대 3만 원으로 줄었고 이용객이 부담할 호출료는 아예 없으니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. 3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. 뭐 300콜을 받든지 500콜을 받든지 뭐 시작한 지 출발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증가하고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? 무엇보다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거나 택시 기사에게 불리한 정책을 강행하진 않을 거란 신뢰가 큽니다. 기존 카카오콜이 횡포가 상당히 심했거든요. 뭐 스스로는 물론이고 기사들의 이직까지도 강제로 막는 그런.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5천 대가 넘는 택시가 가입하며 호응도가 높습니다. 대구에서 운행 중인 택시 14,000여 대 가운데 36%가 가입한 건데 시행 초기여서 아직 이용률은 저조합니다. 지난 1일까지 대구로 택시의 하루 평균 호출 건수는 1,300여 건. 대구 택시 호출이 하루 9만 건 수준인 걸 감안하면 1.5%에 불과합니다. 사람들이 잘 모르는 홍보 부족이 문제입니다. 대구로 택시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많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데 카카오 택시 쓰고요. 대구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이 때문에 부담스러운 호출료를 감수하며 여전히 기존 호출 앱을 쓰는 이용객들이 많은 상황. 택시 기사도 이용객도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대구로 택시 하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주변에서 쓰는 것도 아무도 못 봤어서 내 수수료가 없다면 좋은 것 같아요. 대구시는 시장 점유율 30%대 달성을 목표로 TV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구 행복페이와 연계한 할인과 쿠폰 등 다양한 이용객 혜택도 늘릴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